네, 다음 소식입니다. 광주 동명동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를 둘러볼 수 있는 문화 관광 코스가 개발됩니다. 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5천만 원을 들여 도보 코스 등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 위탁자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도보 코스는 지역 명소를 중심으로 모두 7개 코스로 운영되며 4km 이내로 2~3시간 가량 걸을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.